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일본의 이제 식민 사관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 역사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같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요 식민 사관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정체성론이 있습니다. 한국사는 역사적 발전을 제대로 겪지 못해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봉건사회를 거치지 못하고 고대 국가 정도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중세 부재론 막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역사 전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역사 이전에 기록 이전에 선사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시대로 넘어왔을 때 이제 고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 그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근대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가 이렇게 있는 건데 자, 특히 여기 이제 여기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요 시기 세 가지 시기 요걸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가 고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중세 단계도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고 그다음에 아예 근대 사회가 이제 그때는 이제 현대는 지금 우리가 붙이는 거고 당시에는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발전적인 모습인데 이거 일본은 이제 여기에 도달했지만 조선이 여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너네가 정체돼 있으니까 우리가 너네들을 이렇게 이끌어줄게 이런 식의 이제 논리구조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역사를 굉장히 폄하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타율성론이 있는데 한국사의 전개 과정이 한국인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세 간섭과 압력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이나 이런 데 지배력이 아주 막강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인은 분열성이 강해서 항상 내분으로 싸웠다는 주장인데 이게 당파성론인데요. 정치는 원래 다 당파가 있어요. 어디에서나 그죠? 이게 무슨 우리만 되게 막 당파가 있고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요. 저거는 자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컨셉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뭐 붕당 정치 같은 게 물론 있긴 했지만 붕당 정치가 좀 그때가 좀 극심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예, 그 역사의 어떤 과정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가서 좀 이렇게 왜곡 변질된 측면도 있지만 어느 나라나 그런 역사는 다 있는 거예요. 예, 정치는 그렇게 그러고 견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딸릴 때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이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반도성론이 있는데 반도국가의 지리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사의 독자적 발전을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식민사관들을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거에 맞서서 우리 이제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박은식과 신채호 선생이 있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고 조선 광문회를 조직했고 임정 2대 대통령을 지내셨고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간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신채호 선생은 독사신론, 국민대표회의 당시에 창조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민대표회의가 그 임시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임시정부가 나가야 될까를 둘러싸고 논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창조파 쪽이었다.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등의 이제 이 많은 역사 저술을 또 남긴 분이 신채호 선생입니다. 중요하게 봐두셔야 돼요. 각각 독자적으로 인물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 같이 좀 잘 봐둬야 되겠고요. 박은식의 한국통사 서문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역사를 쓰는 것이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역사란 무엇이뇨?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인류사회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하의 접촉이 많을수록 비하에 대한 아의 투쟁이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 활동이 휴식할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도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세요.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많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투쟁이 더 맹렬해서 이것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류 사회가 계속 진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 아주 유명한 문구 조선상고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백남훈 선생도 있는데요.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지리적인 조건, 인종적인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인 특징 등 다수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특성이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할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 이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제민족과 거의 궤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사학이라 그래서 이게 보면 세계사적 이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역사가 이제 전개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회 경제사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회주의적인 색깔도 좀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같이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각 종교 단체들의 항일 운동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학의 뿌리를 두고 뭐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 이렇게 이제 맥락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제2의 3.1 운동을 계획하여 1922년 3월 1일 자주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개벽, 신여성, 어린이, 학생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아까 어린이 앞에서도 우리 앞선 강의에서 보셨는데 방정환 선생의 사회운동, 어린이 운동이 있었다 그랬고요. 기독교의 1935년 총독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또 이렇게 그 어떤 우상숭배 같은 것들을 또 반대하는 교리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죠. 원불교는요,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입니다. 허례, 폐지, 근검절약, 협동단결 등 새생활운동을 전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도 익산 지역 일대에 이 원불교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는 등 사회사업을 전개했고 무장 독립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종교도 많이 좀 우리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간도에서 적극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나철이나 오기오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데요. 북간도에서 중광단을 조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교는 한용운이 불교 대중화 운동에 노력했고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하여 일제 불교 통제에 저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별로 이런 항일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 종교에 해당되는 것들을 연결하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중에서도 천도교의 자주독립선언문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도교 인과민중 여러분, 우리 대한은 당당한 자주독립국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의 으뜸 국민임을 재차 선언합니다. 지난 김년의 독립만세운동은 곧 우리의 전통적인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천명한 것이고 국제정세 순리에 병진하는 자유정의 진리 함성이었습니다. 국제정세 순리에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력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자주독립운동은 가슴 아프게도 꺾였습니다. 우리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이제부터가 더욱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뜻맞는 동지끼리 다시 모여 김인현의 감격을 재현하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결의하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항일운동에 본격 나섰던 우리 종교의 움직임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역사 전개를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야 될 듯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이제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 접어들면서 있었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특히 고급 과정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우리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국하고의 합작도 좀 있었습니다. 한중 연합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런 역사들도 좀 복잡하게 좀 있고요. 그 변천 과정들도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그 단체들 그 이름들 변화돼가는 통합되고 분열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좀 전개가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한중 연합 작전도 있지만은 또 한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무장 독립 투쟁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일제 또 탄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제 탄압에 또 이렇게, 근거지를 또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초들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설명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단체들 이름들을 정리해 보고 외우고 이 과정들을 꼭 하셔야 돼요. 독립운동사가 이거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고마운 부분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주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각종 단체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노릇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공부하는 우리들은 좀 이렇게 복잡하고 많이 또 힘든 지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할 때 좀 버겁더라도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겠거니 하고 좀 같이 좀 이어서 공부해 주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는요 어떤 급수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분량만큼은 꼭 좀 소화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고 아까 이제 앞선 강의에서 이전에 앞서서 우리 뭐 한국광복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40년대 접어들면서는 일본도 이제 기운이 쇠락해 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동남아시아 전선까지도 확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태평양까지도 미국의 이제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역부족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요. 조선은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많은 압박과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제 독립운동도 그만큼 계속 또 꾸준히 전개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한국광복군을 40년대에는 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같이 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이렇게 연합군하고 일원으로 참여하면서도 국내 진공작전까지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결국엔 2차 세계대전을 원자탄과 함께 종식시켜버려요. 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된 다음에도 독립운동가들도 제대로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 되자마자 이전에 이제 일본이 패망을 직감하고 뭐 이제 송진우나 여운형 같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정권 이양에 대한 논의를 해요. 그 중에서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중도 좌파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적 조직으로 이제 새 정부를 만들 이런 구상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도 미 군정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들도 제대로 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됐고 남한과 북한이 또 이제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남한에는 미 군정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북한에는 이제 소련이 또 주둔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심각하게 이제 한반도 전체가 어떤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내부에서도 이념에 대한 이 대립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에
외세의 초강대국, 가장 중심국가 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이렇게 남북으로 대립하게 되면서 우리의 역사도 결국엔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또 한번 빠져들게 되죠. 해방이 됐지만 해방의 감격이 아주 잠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 군정과 소련군의 주둔으로 결국에는 한반도 전국의 안개 속으로 그냥 싹 갇혀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도 이 전환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좌우 이념 대립보다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일본 식민지배 때 잔재들을 청산하는데 보다 더 매진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남북한이 대립을 하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공산주의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 남한으로 놓고 보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것이 확 전환되어 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한반도가 결국엔 전쟁까지 이렇게 되는 이런 아주 혼란한 시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이제 자 이게 보시면은 뭐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언급이 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의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얘기로 껑충 넘어가 버렸는데, 그 전에 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어떤 과정들이에요. 과정들인데요. 잠깐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가 잘 칠판이 안 보이니까요. 잠깐 가려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해방 전국의 모습을 좀 보는 거예요. 해방 전국의 모습을 좀 보는데, 이때 어떤 역사 전개가 좀 복잡합니다. 또 그래서 해방 전국의 역사 전개를 같이 좀 잘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해방이 됐죠. 광복 해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945년도 8월 15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예, 해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의 이제 활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좌익 성향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빌미가 되었고요. 미 군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어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습니다. 외무 장관들이 모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세계의 큰 나라 외무 장관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제 신탁통치안을 결정을 하죠. 조선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신탁통치가 결정됩니다. 신탁통치 안이 채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조선 내부에서 심각한 분열의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찬탁진영과 반탁진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찬탁과 반탁의 대립 양상이 크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탁과 반탁으로 대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찬탁과 반탁으로 대립이 되면서 이게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이제 분열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두 차례 열립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은 남쪽 지역은 대체로 이제 반탁이고 북쪽이 찬탁이죠. 그래서 미소 공동연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렬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조선 문제를요 유엔에다가 상정을 하게 됐어요. 유엔에 상정을 했고 유엔 차원에서는 이제 남북 동시 총선거안을 내놓게 됩니다. 남북 동시 총선거. 유엔이라고 하는 데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이 전쟁을 도발한 국가들에 맞서가지고 연합군이란 이름으로 이념을 초월해서 같이 맞서 싸웠는데, 이것이 이제 공통의 적이 사라지고 나게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그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념을 둘러싼 대결 구도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전선들이 형성이 되는데, 독일은 분단이 됐잖아요. 독일이 분단이 됐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분단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이제 발빠르게 일본 접수하고 한반도까지 이렇게 딱 걸치면서, 원래 이제 이게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카이로 선언이라든가 뭐 있죠, 얄타 회담이라든가 포츠담 선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독립이 됐을 때 우리가 자주국가를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국제사회에서 약속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국회 믿을 수 있는 그 지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해방정국이 되고 나면서는 상황이 완전 이렇게 돌변해 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유엔에다가 우리 문제를 결국엔 상정하게 됐는데, 유엔에는 미국도 가입하고 소련도 가입하고 이렇게는 돼 있었지만, 소련 쪽에서는 이것이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미국 중심으로 굴러간다, 유엔 자체가. 요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남북 종시 총선거 안에도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로 놓고 보면 남쪽의 인구가 더 많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남북 동시 총선관이 이제 북측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북측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와중에 뭐냐, 이 와중에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남한만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요 과정에 들어갑니다. 남한 단독 선거안이 결정이 되고요. 이 와중에 이제 남북 협상이라는 일도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나는 일이 있었죠. 남북 협상도 전개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남한 단독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하면서 수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바로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바로 수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방정국의 큰 얼개로 보면 이런 정도의 흐름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쵸? 이런 비극들이 잉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략의 흐름들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우리 그러면은 그 좌우합작운동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이 좌우합작운동 배경을 보시면은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 있습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읍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정읍 발언을 통해서 북진 통일이라도 감수해야 한다, 전쟁 불사를 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심 세력은 중도 우파 김규식과 중도 좌파 여운형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좌합작 위원회를 결성을 했죠. 그리고 좌합작의 7원칙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부터 냉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하고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좌합작 운동도 이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좌합작 운동을 굳이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좌우의 어떤 대립으로 이념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좌우합작운동이 마지막 기회, 찬스가 아니었을까, 전쟁을 막고 그 다음에 분단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분단의 이 소용돌이로 깊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먼저 좌합작 7원칙도 함께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좌합작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 공동위원회 속계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몰수, 유조건 몰수 등으로 농민에게 토지 무상분여 및 중요산업 국유화,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기구에서 처리하고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제재하도록 노력할 것.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런 것들을 제지하도록 노력하자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법기구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은 본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적극 실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합작의 7원칙을 이렇게 합의한다는 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닌데, 이런 성과까지 냈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라를 바꾸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자, 그리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북진 통일까지도 이제 생각을 끝까지, 전쟁 끝나고까지도 계속 생각했던 분이니까요. 이거 보면 정읍 발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예된 공위가 재기를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익해 되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그렇죠? 남한 단독정부 수립해요.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지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정읍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고 남북 간의 대결 구도 속으로 가고 그 속에서 이제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때도. 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대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남북 협상입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 움직임이 있었고요.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 요인 제안, 회담 제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판세해드렸던 거에서 남북 동시 총선거에 대한 부분이 결렬이 되고 남한 단독 선거 움직임이 있자 남북 협상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치 그 써놓고 난 내용은 남북 협상 전에 남한 단독 총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총선거가 되어버리면 남북 협상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북 협상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들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고 김구와 여기 봐보세요. 그리고 시기도 4월이잖아요. 4월. 그죠? 4월이고요. 그래서 여기 50 총선거거든요. 그런 면도 같이 비교해보시고요.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요인회담 제안이 있고 김구, 김규식이 평양행을 가서 남북협상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의된 내용은 외국 군대를 즉시 철수하고 외국 군대 철수 후 내전 발생하면 안 되고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하자 이렇게까지 됐는데 결과는 남북협상 실패다.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그대로 진행되고 말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남북협상을 보니까요. 1948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회담이고요. 당시 5월 10일 남북의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유엔의 결의를 북한과 소련 측이 반대하자 남한 단독 선거라도 추진하자는 국제 여론이 점차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점차 분단이 확정되어 갔다. 이에 남측의 김구와 김규식이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통일 대신 북한의 권력 장악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고 이후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에서도 이승만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김구 선생 암살당하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해방정국의 이 혼란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이 됐는데 50 총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였다. 재헌 국회의원 선출했고 임기 2년입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다시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좀 남습니다. 자, 제헌헌법의 내용을 보면 헌법 정신을 보니까 3.1 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상권분립과 정부통령의 간접선거제 채택을 내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특이한 것이 있다면요.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제 몫이 아니라 이걸 의회에서 선출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자, 국회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했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리, 국무총리도 있는데요. 이범석 국무총리까지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 수립이 됐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결의한 것에 대해서 따르고 있는 것은 남한 쪽이고 북쪽에서는 유엔의 결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시 총선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남한이 합법적 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엔 자체도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음으로써 이런 이제 분단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농지개혁 단행이 또 있습니다. 그죠? 1949년 6월 제정이 됐고 1950년 초부터 시행을 했는데 6.25 전쟁이 50년 네, 발발을 했죠. 그래서 전쟁으로 중단됐다가 전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우리의 이제 농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가를 받고 땅을 나눠주는데 다만 이것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정도 크기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액수를 또 이렇게 당장에 돈이 있는 사람들만 땅을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자영농이 증가하는 성공적인 농지개혁으로 평가를 받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유상으로 매수를 하고 유상으로 분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잘된 농지개혁으로 또 평가를 받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의미 있게 지켜봐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껑충 뛰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저 대한민국 정부의 전개 역사도 제가 한번 좀 찝어드리고 그리고 자료 준비되어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공부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전쟁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전쟁 과정도 한번 보세요. 네. 전쟁 과정도 낙동강 전선으로 처음에 쫙 밀렸다가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그죠?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밀고 올라갔다가 또 일사후퇴로 또 내려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있으니까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잘 또 읽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정치 현대 정치의 전개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인 흐름들까지 같이 곁들여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